자, 임종석 전 실장이 오늘 이제 채널A에 출연을 해서요. 글쎄요. 참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약간 좀 비판을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자,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네.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핵심 요지는 들어보면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그게 원죄다. 책임져라. 네. 이런 얘기잖아요.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죠.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있다. 뭐 이런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두 인사 다 합해져서 생긴 문제겠죠. 그러니까 한솥밥을 먹던 두 인물인데 서로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보시죠. 그래픽을 좀 주세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는데 이 두 명은 임종석, 노영민 이 두 명을 일컫는 겁니다. 총선에 나온다는데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저렇게 두 명의 비서실장이 다 띄워주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선에 불출마해야겠지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실장. 근데요, 저 추 전 장관의 이야기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려요. 윤석열 검사 발탁이 원죄입니까?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지요. 이렇게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모양새인데 서정호 변호사님 한 말씀하시죠. 저기 추미애 장관이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넣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근데 문정부에 그러면 장관은 나와도 됩니까? 아이고. 저는 다 넣으면 안 된다 봐요. 허허. 문재인 정권은 처절하게 실패한 정권인데 비서실장은 넣으면 안 되고 장관은 넣으면 됩니까? 저는 결국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요. 99%가 추미애 책임이고요. 그러면은요, 1%가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봐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하오나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목소리거든요. 그걸 네. 듣고 말씀을 좀 더 예. 이어서 들어도 될까요? 예. 들어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알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께 이어서 마이크를 넘길게요.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요. 한 명만 꼽으라는 게 그 조추박입니다. 조추박. 조추박? 조국, 예. 추미애, 예. 박범계. 박범계 장관. 이 세 분이 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어허. 그리고 저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자기를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 도의에 맞나요?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공천 하나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곽상은 변호사가 왜 나옵니까? 곽상은 변호사는 이제 종로의 위원장인데 예. 거기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도전장을 던지는데 그 비서실장 두 명하고 곽상은 변호사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노무현 대통령 사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저는 거론하는 거는
저는 이게 그 안 맞다 이런 봅니다. 네, 강 부위원장님.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내서 저는 온 줄 알았는데 조추박이 했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전직 대표였잖아요, 민주당.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사법개혁, 뭐 정치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에 소명을 주고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모셨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이 잘해보려고 한번 했는데 마지막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두 분 비서실장에게 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꽂힌 게 있잖아요. 이른바 정치개혁 시리즈입니다. 1, 2, 3, 4, 5, 5탄까지 나왔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도 거듭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래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서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될 때까지 실천할 겁니다. 세금 수십조 들어가는 민주당의 허황된 공약들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이런 정치개혁은 포퓰리즘입니까?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자, 정치개혁을 지금 다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민주당 답하시오. 뭉개지 마시고요. 뭐 끝까지 한동훈 저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